예, 43페이지 편지 쓰는 남자입니다. 바울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편지를 엄청나게 많이 쓴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에 12권을 이제 바울이 썼습니다. 12권이라고 하시면 사실 분량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가 더 길어요. 왜냐면 누가는 진짜 책 같은 걸 쓴 거고 바울은 책이 아니라 편지를 쓴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바울은 책을 쓴 게 아니라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편지는 그 속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시대에 살았으면 바울은 그냥 전화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그냥 전화하고 말지 책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바울 서신을 책이라고 생각하고 읽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교리집으로서 읽어내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글을 쓸 때 이 글이 대화 속에서 나온 글이 아니라 그냥 어떤 교리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이상한 글이 돼버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제가 뭐 예를 많이 드는 게 뭐 예전 같았으면 이런 예를 들어도 논쟁적이어서 좀 힘들었을 텐데 뭐 요즘에는 좀 시대 정신이 바뀌어서 뭐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하고 디모데전서에서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는 조용히 해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여자는 말하지 말아라.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궁금한 게 있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봐라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걸 교리화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오면은 다 마스크만 쓰고 계셔야 돼요.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지난 시간에 잠깐 그 막판에 겐그레아라는 지명을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 겐그레아가 어디였냐면 지난 시간에 지도 볼 때 고린도 옆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거든요. 겐그레아 교회 설명할 때 잠깐 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겐그레아 교회의 지도자는 여성 지도자였어요. 베베라는. 그리고 이 베베라는 여성 지도자를 로마서에서 보면 로마서 16장 1절에 바울이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보내고 있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에 있는 여자들 조용해라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와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뭔가 여성들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한 말로 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 야, 오늘 라면 먹지 마! 이랬어요. 라면 먹지 마! 이랬어요. 전화로. 그럼 전화 상황을 생각하면 아, 지금 걔가 라면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먹지 말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2000년 후에 딱 요 글자만 남은 거예요. 라면 먹지 마. 이게 교리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종교에서는 라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제일 잘못 읽는 방법이 교리적으로 읽는 겁니다. 서신서는 편지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서신서는 좀 쉽나요? 43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제 내용과 의미라고 구분을 해놨어요. 자,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이건 서신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 혹은 모든 글을 읽을 때 해당되는 방법인데요. 내용하고 의미를 구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내용은 뭡니까? 토끼는 빨리 뛰어갔는데 중간에 잡고 거북이는 느리지만 계속 가가지고 거북이가 이겼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렇죠? 의미는 뭘까요? 메시지. 뭐 능력 있고 교만한 사람보다 뭐 꾸준한 사람이 이긴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내용과 의미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이야기 글을 읽을 때는 이 부분을 당연히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더라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글 읽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라든지 또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 복음서를 읽을 때 이야기 글이잖아요. 그렇죠? 이야기 글이라는 건 등장인물이 있고 대사가 있고 사건이 있는 게 이야기 형식의 글이죠. 이야기 형식의 글, 뭐 다른 표현으로 설화체라고 그래요. 설화체. 이게 또 이제 좀 신학적인 서적을 읽다가 목사님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설화체 이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성경을 설화라고 보냐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하세요. 그 설화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라는 뜻의 설화가 아니라 이야기체라는 말이에요. 설화체라는 말이.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대사가 있는 설화체에는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당연히 의미를 구분해서 파악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럼 오병이어의 내용은 떡으로 사람 먹인 거지만
의미는 뭘까? 우리 고민하게 되죠.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예수님이 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내용이 있지만 의미를 구분해서 생각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게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언제냐면 논리적인 글이에요. 이거 이제 강화체라고 합니다. 강화체를 읽을 때는 우리가 원래 논설문이나 설명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논리적인 글이죠. 이거는 내용과 의미가 구분되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 그 자체가 의미예요. 예를 들면 오늘 아침 신문에 뭐 요즘 무슨 이슈가 있나요? 뭐 설날 물가가 올랐다. 뭐 설날 밥상 물가가 올랐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용은 뭡니까? 설날 물가가 올랐다죠. 의미는 뭐죠? 설날 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과 의미가 같아요. 강화체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강화체라고 생각되는 논리적인 글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과 의미를 분리하지 않고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걸 분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완벽한 설화체, 강화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편지. 편지는 맥락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글 자체는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글이지만 이 글의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 그 교회의 이야기, 그 교회에서 어떤 벌어졌던 사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글 자체는, 내용 자체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라고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의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뭐죠? 설화체 같은 경우는 뭐 창세기나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의미 파악이 쉽지만 어렵지만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를 의미로 치환하는데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다가 말았어요. 의미가 뭐죠? 여러분도 아들을 죽여야 되나요?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뭐 가나의 혼인잔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꿨어요. 의미가 뭐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강화체, 그러니까 편지글,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이 의미가 쉽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그냥 읽으면은 아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면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우리가 그걸 알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 서신서를 읽는 잘못된 방법은 교리집이에요. 여러분 적으시면 됩니다. 서신서를 읽는 잘못된 방법 교리집. 그리고 서신서는 뭘까요? 서신서는 말 그대로 서신 편지다 라고 쓰셔야 돼요. 편지다. 그리고 편지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대화의 한쪽 이야기만 듣고 있는 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고요. 그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편지 혹은 그 교회가 바울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가 하는 말은 몰라요. 없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는데 이거 뭐랑 똑같냐면 제가 지금 여기서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은 제 말만 듣는 거죠. 전화에서 하는 사람의 말은 못 듣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용 파악 못 하실까요? 잘 들으면 할 수 있어요. 한쪽의 말만 듣더라도 이게 전화의 한쪽 이야기라는 걸 인식한 채로 들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아볼게요. 야, 거기는 지금 저녁이지? 자, 어떤 뜻일까요? 받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무슨 뜻일까요? 뭔가 전에 하지 말라고 한 게 있는데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대화의 한쪽만 듣고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글을 파악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그러면 이걸 파악해 보려면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상황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 중에 하나가 연대 측정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이랄까요? 따지는 거랄까요?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꼭 이런 말씀 드리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지.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믿어야지. 왜 무슨 뭐 문화적인 배경이니 뭐
성경에서 여자는 조용히 하라고 했으면 여자는 조용히 해야지. 왜 그렇게 하냐? 라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 했으면 목사가 될 수 없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읽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 자체가 충돌해버려요. 바울이 여기서는 여자는 말하지도 말라고 그랬고 저기서는 여자를 리더로 보내고 있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중에 여성 사도가 있어요. 유니아라는. 그럼 바울이 여성 사도를 로마에 있는 여성 사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니아는 사도들 중에서도 탁월한 자다라고 표현하거든요. 16장에서.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결국은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제대로 읽어보면 이게 서로 아구가 맞을 수가 없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 중에 자기가 읽어놓고 그런 말하는 사람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거예요. 이쪽에선 A라고 말하고 이쪽에선 B라고 말하면 이게 두 개가 모순이란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딱 취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이데올로기적 독법이라고 해요. 근본주의적인 독법은 근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대화 속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깨트려가지고 교리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 안에서 충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제가 예를 지금 하나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읽는 거예요. 자기가 선호하는 주장만 갖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거든요. 사람들은 대체로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부분만 빼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부분은 얘기를 안 해버리면 듣는 사람은 그런 줄 아는 거죠. 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이걸 근본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근본주의가 기독교 근본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근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주의,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주의라는 말을 해요. 복음주의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야기의 맥락에 맞춰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맥락, 그 시대의 맥락, 그때 상황의 맥락을 찾아가며 성경을 읽자라는 운동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일단 연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바울 서신의 연대를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뭐 몇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 아래에 나온 바울 서신의 연대라는 표가 이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사건들 중에 실제로 발견된 이 뭐죠? 뭐 비석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보여지는 이게 델포이라는 델포이 신전인데 델포이가 어디냐면 그리스 아가야 지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아가야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아가야. 그리스의 북부 지방일까요? 남부 지방일까요? 남부 지방. 그렇죠. 북부 지방은 이름이 뭐였죠? 마게도냐. 그렇죠. 아카이아 지방의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려고 갈리오 총독 앞에 끌고 간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아카이아 지방의 총독 갈리오가 총독 임기를 마치고 났을 때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갈리오 총독에게 치하의 글을 보낸 비석이 발굴됐어요. 근데 거기에 갈리오,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갈리오라고 써있는데 갈리오 총독의 임기가 AD 51에서 52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마스커스에 갔을 때 그때 아레다 왕의 방백이 자기를 쫓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레타스 4세의 임기 이런 몇 사람들의 임기를 종합해보면 대략적인 바울 서신의 연대가 추정이 돼요. 그 표가 이 표예요. 그래서 보시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수당 이렇게 갈 때 편지들을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표에서 조금 이제 물음표 달려있는 게 갈라디아서가 여기도 있고 갈라디아서가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할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연대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보통 이게 일찍 썼다.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쓴 편지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때 1차 전도행 마치고 썼다 라고 보시는 거고 이제 아니다. 이거 조금 늦게 쓴 것 같다 라고 보시는 분들 여기 있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서신서를 읽는 방법.
44페이지로 넘어가면 제일 중요한 건 대화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가. 대화의 상황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무슨 상황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대화. 대화는 몇 사람이 필요하죠? 최소한? 그렇죠. 대화의 상황은 어이구.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상황이 따로 있어요. 1번이 받는 사람의 상황, 2번이 보내는 사람의 상황. 그러니까 편지를 쓴다는 건 받는 사람 쪽에 무슨 문제가 있든 보내는 사람 쪽에 무슨 문제가 있든 두 쪽에 한 쪽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편지는 받는 사람, 특히 이제 받는 사람이 아니죠. 받는 교회죠. 바울 편지의 경우에는. 바울은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주로 썼으니까. 받는 교회의 어떤 문제가, 예, 마이크가 깜빡깜빡 하니까 없어도 되겠죠? 잘 들리시죠? 예. 받는 교회의 문제가 대부분은 그래요. 바울 서신은. 근데 가끔은 바울 자신의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애들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슨 상황일까요? 자기 상황이 감옥에 있으니까 가서 얘기해줘야 되는데 설교를 가서 해야 되는데 가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라오디게아하고 골로새가 붙어있거든요. 도시가 여러분 어디인지 기억나십니까? 터키 서부에, 그렇죠? 터키 서부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하고 골로새가 붙어있는데 골로새서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라오디게아인에 보낸 편지도 있으니까 니네가 그거를 받아다가 읽고 이 편지는 라오디게아에 줘서 돌려읽게 해라.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서는 교회 문제로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보낸 편지 같으면 다른 교회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 편지가. 근데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편지들은, 빌립보서는 조금 다르지만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들은 교회의 어떤 특정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이. 이해되시죠? 그런가 하면 또 바울의 상황 때문에 쓴 편지 중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내가 스페인까지 전도를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지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요만한 지도에 보니까 스페인이 되게 가까울 것 같잖아요. 근데 로마를 중심으로 두고 지중해 세계가 크게 둘로 나눠져요. 지중해 동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바울의 전도 여행 지역이 있는 거고 로마의 서쪽에는 골 지방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스페인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요. 왜요? 당시 생각하는 땅끝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은 세계의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가본 적이 있겠습니까? 스페인? 이게 우리는 이제 해외 여행이 뭐 이렇게 일반적이니까 뭐 스페인 가려면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 스페인을 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뭐가 안 통할까요? 말이 안 통해요. 지중해 서부 아 지중해 동부 세계 바울이 있는 곳 터키 그리스는 전부 다 그리스어 헬라어로 통일돼 있어요. 근데 스페인 넘어가면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로마서 왜 썼을까요? 내가 스페인까지 전도를 가려고 하는데 니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로마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바울의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고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두 개를 재구성하는 게 상황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상황 재구성에 사용되는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얘가 왔다 갔다 하네요. 상황 재구성에 사용되는 자료 1번 아까 말씀드렸죠. 전화를 들을 때 여러분 전화의 상황을 재구성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한 사람 말만 잘 들어도요 반대쪽의 상황이 추측 가능해요. 이해되십니까? 이 편지 자체예요. 1번이 그 편지 안에서 그 편지 이걸 내적 자료라고 합니다. 내적 자료. 그 편지를 잘 읽어보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있구나라는 게 추측이 가능해져요.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아까 자꾸 예를 드는 게 이거밖에 없네. 생각이 이렇게 안 나죠? 바울이 뭐 여자들 조용해라.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자들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교회에. 여성 리더들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또는 뭐 바울이 여자는 따음머리를 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만약에 해석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거 안 가르쳐주는데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면 여러분 지금 머리 따으신 분 있습니까? 다행히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살고 계세요. 여자는 따음머리로 자신을 치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머리 따는 것도 금지예요. 교회에서는. 말이 됩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 남자는 기도할 때 남자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기도할 때 손 안 들고 기도하는 남자들은 전부 다 사입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사실 성경에 우리가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가 나겠습니까? 그 편지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머리로 자신을 꾸미지 말라.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자들이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그걸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겠죠. 고린도, 코린트라는 도시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에 여행 가시면 코린트는 꼭 갑니다. 유명한 도시예요. 코린트의 주신이 누굴까요? 도시들마다 주신이 있어요. 신. 지금도 있습니다. 유니세프가 아니죠. 유니세프가 아니겠네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코린트에 가면 코린트 제일 높은 곳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터가 남아있어요. 코린트에 주시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요. 아프로디테 여신의 사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사제들이었겠죠. 머리를 막 이렇게 길게 땄겠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사제들하고 비슷한 짓을 하고 있었겠죠. 머리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걸로 자신을 꾸미고 그걸로 어떤 영적인 권위까지 가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여자들 머리 땋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거를 그런 맥락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교리화 시켜서 기독교 여성은 머리를 따면 안 된다. 그럼 이제부터 다 여자들은 그냥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니셔야 돼요. 유일하게 허용되는 건 파마.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 편지 안에서 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1번이에요. 2번은 다른 성경들이 있어요. 특히 바울서신하고 같이 읽어야 될 것은 뭘까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왜냐하면 바울서신에 나오는 그 상황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바울이 편지를 쓴다. 그 교회 바울이 가본 교회겠습니까? 안 가본 교회겠습니까? 안 가본 교회 한 군데 있어요. 로마서. 로마서는 그렇게 써 있어요. 편지 자체에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하면서 길이 막혔다 하면서 편지를 먼저 보내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갈 건데 너희가 스페인까지 보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거든요. 로마서는 안 가본 교회지만 대부분은 다 가본 데니까 편지를 쓰는 거겠죠. 그럼 바울이 가봤다는 얘기는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있는 교회겠고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죠. 그 교회와 바울의 상황이. 그럼 바울 서신을 읽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었지라는 걸 확인해보고 편지를 읽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2번이 다른 성경. 거의 안 보이시죠,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시력을 테스트하는 느낌이 제가 약간 들고 있긴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번이 외부 자료예요. 이건 외적 자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역사, 문화, 지리적 자료들. 이거 외적 자료예요. 근데 사실 외적 자료까지 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특히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나는 제대로 어떤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당시의 역사나 문화나 지리 같은 외적 자료들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요거 책 같은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신가요? 이런 거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착각이에요. 실제 신학자들도 이쪽을 많이 연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아무리 있어도 이게 우선이에요. 그 편지 안에 있는 내용이 최고 우선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 자료라는 것들이 이미 2000년이 지난 거기 때문에 그 외적 자료의 신뢰도가 그렇게 높을 수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이해되십니까? 이 편지 자체의 내용에 보면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조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성경만 가지고도 다른 거 참고 별로 안 해도 성경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읽는 방법 첫 번째 수신자가 가진 문제 교회나 사람이 가진 문제를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발신자 바울의 상황을 보고 있고요. 세 번째 바울 서신의 기본 구조를 생각하면서 네 번째 각 부분을 전체 주제인 복음과 연결시키면 바울 서신을 읽는 방법이 딱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 바울 서신의 기본 구조를 파악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누구나, 여러분 편지를 쓸 때요. 글을 쓸 때 습관이 있어요, 누구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편지를 공식적으로 오피셜한 편지, 개인적인 편지 말고 오피셜한 편지를 쓸 때 제일 앞에 뭘 쓸까요? 누구누구님께를 제일 먼저 씁니다. 그렇죠? 바울은요? 바울이 글 쓰는 방법이 있어요. 바울은 제일 앞에 뭘 쓸까요? 누구누구 가보냅니다를 바울은 제일 먼저 써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가정통신문 받을 때 보면 그 편지는 앞에 뭐가 나오죠? 십중팔구 계절 얘기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편지를 쓰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글을 배울 때부터 내가 글을 배울 때 이 편지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때 나온 습관이 쭉 이어져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편지 글을 쓰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인사가 들어가요. 맨 앞에. 인사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어떠어떠한 나 바울이 혹은 바울과 누구와 누구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인사예요. 여기까지가. 근데 이 구조를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인사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일 기본은 이거예요. 나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 기본에서 어느 부분이 강조가 돼요. 그러면 아, 이 편지는 요거 앞으로 강조하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인사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예, 핸드폰 어플 막 찾으시면 예.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보세요. 뭐가 길어졌죠? 맨 앞에 발신자가 길어졌죠. 그러니까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데 발신자가 나 바울은 이거 한마디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무슨 얘기 나올까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 내가 사도 맞다는 게 갈라디아서 1장 2절, 2장 동안에 두 장에 쭉 길게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사도 맞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원래 사도가 몇 명이죠? 사도 12명이죠. 이거 너무 어려웠나요? 12명이잖아요. 그 12명 외에 다른 사람이 사도가 되는 사건이 성경에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유다가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한 명이 사도가 돼요. 그때 어떻게 하죠? 제비뽑기하고 교회가 회의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사도가 될 때 누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임명했죠? 없어요. 지가 그냥 사도라 그러고 다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가 그냥 사도라 그러고 다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규 신학과정도 안 나왔고 라이센스도 없는데 지가 그냥 사도라 그러고 다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가 자기 눈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다메섹도상에서. 예수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노니 너는 가서 이방의 복음을 전해라. 그러니까 바울은 난 이방의 사도다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정이 될까요, 사람들에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인사부터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 뭐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인사 엄청 길어. 은혜와 평강이 한참 뒤에 나타나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요. 은혜와 평강 얘기에다가 막 덧붙여가지고. 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수신자가 막 길어져요. 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뭐 거룩하여지고 뭐뭐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가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가 안 거룩해요. 교인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인사를 보면 아 무슨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딱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앞에 감사와 찬송이 꼭 들어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장로님들은 항상 이제 감사 기도를 길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감사 혹은 찬송. 바울도 그래요. 편지를 쓸 때
인사 끝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안 넘어가요. 인사 끝나고 뭐뭐뭐뭐뭐로 인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노니 뭐 아버지께 뭐 찬송하노니 이런 말이 들어가요. 이거를 이제 좀 신학적으로 독살로지라고 합니다. 영광송이 들어가요. 바울의 편지에는. 근데 이 부분도 어떤 편지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왜 안 들어가 있을까요? 주로 어떤 편지일까요? 책망하는 편지에는 이 부분이 통째로 독살로지가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나 있어요.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인사하자마자 본론 빡 들어가는 편지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편지의 특징은 이거구나 이런 걸 생각을 안 하면 이걸 읽어도 다 그거 같고 저걸 읽어도 그거 같고 다 막 그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바울의 어조도 달라요. 막 느낌 옵니다. 읽다 보면 아 지금 바울 화나 있구나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본론은 여러분 이제 직설법과 명령법이다 제가 써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론을 바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패턴으로 글을 쓰는데 앞부분에서는 설명을 해요. 이론을 설명해요. 무슨 이론을 설명할까요?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장들이 직설법으로 끝나요. 이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직설법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직설법 부분이라고 해요. 바울 서신의 직설법 부분 혹은 바울 서신의 교리부 이렇게 말해요. 근데 뒤에 딱 이 직설법과 명령법을 갈라주는 바울의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운 빠라깔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부터 이제 아래는 명령문이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걸 왜 구분해야 되냐면 앞에 교리 부분은 말 그대로 초시공적인 교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건 초시공적인 교리고 내용과 의미의 구분이 필요가 없어요. 거의. 그렇죠? 하지만 뒤에 실천 부분은 달라요. 뒤에 실천 부분은 그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 라기 위해서 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실천 부분은 우리가 그 시대의 맥락 속에서 해석돼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결론이 안부가 있고 축도가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화난 편지에는 안부도 없어요. 이 대표적인 갈라디아서는 찬송도 없고 안부도 없어요. 안부를 물어보질 않아요. 그냥 너희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축도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끝. 이렇게 원래는 막 안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도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누구에게 무난을 전해라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 화나면 그런 말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바울 서신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겠습니다. 갈라디아서부터 볼 텐데요. 1차 전도 여행을 간단히 리뷰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여러분 기억나실지 한번 살펴볼게요. 출발을 안디옥에서 하죠. 그쵸? 안디옥 교회가 기본적으로 바울이 있는, 바울, 그니까 집이 안디옥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집이.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는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출발해서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쭉 올라와서 터키 중부 지방으로 넘어가죠. 그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갔다가 거꾸로 돌아오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그쵸? 자, 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요 지역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갈라디아 지역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를 일찍 쓴 거냐 늦게 쓴 거냐 라고 할 때는 이쪽에 보낸 편지다 라고 하면 일찍 쓴 거고요. 왜냐면 1차 전도 여행 지역이니까. 근데 여기 이제 남갈라디아라고 부르는데 갈라디아서는 북갈라디아 쪽 여기보다 더 위에 쪽에 쓴 거다 라고 하면 좀 늦게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넘어갈게요. 그 얘기는. 자 어쨌든 1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 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 하면 기억나십니까? 안디옥에 왔는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에서 올라온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한테 야 니네 할례 받았어? 근데 우리 할례 안 받았는데 야 니네 누가 가르쳤는데 할례도 안 받았어? 바울한테 배웠는데 바울 이리로 와봐 당신 왜 할례도 안 가르쳤어? 막 이러면 싸우는 문제 있었죠. 그쵸?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본사 가서 해결했죠. 본사에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안 받아도 된다. 그쵸?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유에서 우리가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할례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요 상황과 관련된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는 본문 내 자료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본문에서 바울의 이 자기가 사도다 이 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요. 은혜 앞에 온각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잠깐 얘기하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이같이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히 여긴다는 말은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상해 죽겠다. 니네들 어떻게 그 복음을 떠날 수가 있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절대로 없고 우리나 혹은 다른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시작이에요. 갈라디아서에 저주로 시작하는 편지예요. 엄청 열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보세요. 왜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 얘기하는데 그 다른 복음 얘기하는데 바울의 사도권 얘기가 강하게 나올까요?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격할 때 제일 좋은 먹잇감이 뭘까요? 사도권. 우리 바울한테 배웠는데요? 야 바울? 야 바울이한테 배우면 어떻게야? 바울이 사도야? 바울 사도라던데요? 누가 그래 바울이 사도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누가 바울의 사도라는 걸 인정했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변증하는 것은 무엇을 변증하기 위한 걸까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이 정해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가 됐다. 내가 전한 복음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내가 알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바울이 그때 당시에 내가 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그때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 사도 야고보는 죽었어요 이미 그 전에. 어쨌든 야고보와 개바 누굽니까? 개바 베드로. 베드로가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 개바, 그리스어로 베드로, 페트로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악수를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수를 했다. 인정했다. 걔네들도 내가 교회를 다 만나지는 못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하고 인정하면서 그들은 유대인 할례자의 사도가 되고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했다. 다만 요 부분 기억해 주세요. 좀 이따 야고보서 할 때 나올 거예요. 다만 뭘 부탁했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 하는 일이야. 자 보세요. 좀 이따 우리 야고보서 할 때 지금 이게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사실상 야고보 개바 요한한테 야고보가 제일 앞에 있잖아요. 야고보가 대표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야고보의 염려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보기에는 그게 야고보는 염려돼요. 그러니까 다만 이걸 부탁했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야 나 원래 그건 잘하지. 내가 왜냐면 바울이 전도여행 왜 다니는 겁니까? 가난한 교회들 도울 돈 수금하러 다니는 수금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래 그건 또 열심히 하지. 그러면서 바울은 넘어간단 말이죠. 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막 화가 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박신을 밝히고 이거는 누가 너희를 깨노냐? 야, 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네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됐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막 어리석으냐 막 두 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화가 나 있어요. 뭐 때문에 화가 나 있을까요? 지금 다른 복음은 뭘까요? 할례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받으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 바울은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떠났어요. 교회가 막 크는데 유대인들이 또 왔겠죠? 유대인 기독교인들. 근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알아칩니까? 할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래서 할례받은 사람은 좀 더 이제 높은 레벨의 기독교인.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이제 낮은 레벨의 기독교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열이 받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율법의 행위, 이거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 그래. 행위는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막 아까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 행위잖아요. 어떤 행동이잖아요. 그쵸? 그럼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만 중요하지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위, 율법의 행위는 뭐가 있냐면요.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할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실제로 왜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뒤흔든 거짓 복음이라는 거는 다른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례 받으라고 하는 거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국어 능력을 테스트합니다.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이 주장한 게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친 거라면 이 말이 말이 될까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니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지. 야, 할례 받을 거면 왜 할례만 받냐? 다른 율법도 다 시켜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거짓 복음이 다른 율법 지키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할례만 강조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쵸? 그러니까 실제 율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7년에 한 번씩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7년에 한 번씩 노예 해방시켜 줘야 돼요. 50년에 한 번씩 자기가 땅 산 거 있으면 땅 주인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하시겠습니까? 7일에 한 번씩은 노예들 일시키면 안 돼요. 안식일에 대해 제일 많이 착각하시는 게 안식일은 내가 일하는 일을 안 하는 날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노예를 부리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거꾸로예요. 안식일에 노예를 일을 시키지 않으려면 내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근데 그런 일은 지키지 않아요. 비탄감 아무도 안 해줘도 비탄감 어떻게 해줍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빚을 아 근데 사실 보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빚을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은행원들만 기분이 나쁘죠. 빚을 7년에 한 번씩 탕감을 해주라고 하면. 어쨌든 그런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농사를 지을 때 모퉁이는 거두지 말아라 라든지 뭐 이렇게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거 주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율법에?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상은 주수면 안 돼요. 그건 누구 겁니까? 나그네들과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18장에, 19장에. 그러면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안 지켜요. 그러면서 뭐만 얘기하는 겁니까? 할례만. 할례만 받으면 율법 다 지킨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열심을 막 내고 있단 말이에요, 할례에. 근데 바울이 보기에,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막 지켜야만 기독교인이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로 따져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주일 성수를 열심히 지켜야만 이 막 주일 성수를 열심히 지켜야만 기독교인인 것처럼 혹은 어떤 종류의 뭐 종교적 행동이 있어요. 뭐 십일조를 엄청 열심히 해야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좋게 볼 수도. 아, 그분이 순수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문자적으로 근본주의적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아, 그분이 순수해서 그렇다. 순수하게 어쨌든 자기는 자기가 믿는 걸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들이 왜 그렇게 할례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한다고 보냐면 이래요. 그들이 너희에 대해 열심히 내는 건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이간시킨다는 말은 뭘까요? 할례를 강조하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례 받기에 좀 무서운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이에요. 뭐 마취를 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이 좀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파벌이 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할례를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그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할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종교적 노예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좋은 의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뭐 목사님들 중에 막 이런 어떤 행위들을 막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 좋은 의도로 목사님이 순수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종 만들려고 하는 거다. 이게 바울이 보고 있는 그들의 의도예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은요 사실 무슨 뭐 다른 죄 짓는 것보다 제일 심각한 죄를 뭘로 봤냐면 자기의
율법의 의, 율법 지킴, 할례. 이게 제일 중요한 바울의 대적자들이에요. 왜냐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일 큰 적이 누구였습니까? 무슨 뭐 살인자, 강도 막 이런 사람들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일 큰 적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로마도 아니었고 헤롯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이 근데 누구냐면요, 바리새인이 여러분 이제 다 나쁜 놈이니까 헤롯도 나쁜 놈, 사두개인도 나쁜 놈, 바리새인도 나쁜 놈, 다 비슷한 놈들 같지만 달라요. 바리새인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회에서 크게 두 개의 정당이, 파벌이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는데, 사두개파가 뭐냐면 다윗 때의 대제사장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독. 사독의 후예들을 자처하면서,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을 중심으로 이 성전 권력을 쥐고 있는 애들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헤롯이나 로마하고 가까워요. 왜냐면 얘네들이 말하자면 여당이에요. 로마와 헤롯 정부와 가까이 지내면서 당시에 실제적 권력을 쥐고 있는 파벌이 사두개파예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는 누구냐면 성전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이 더 중요하다를 강조하면서 실제로 성전 제사보다는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율법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가 말하자면 야당인데, 산헤드린에서 바리새파의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왔을까요? 민중의 지지예요. 민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당시에. 1세기 유대사회에서, 그러니까 사두개파의 권력의 원천에는 로마의 지지가 있고요. 바리새파의 권력의 원천에는 민중의 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의 힘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중들이 왜 바리새파를 지지합니까? 바리새파 사는 모습이 더 거룩해 보이거든요. 바리새파 나쁜 사람들일까요? 좋은 사람들일까요? 좋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은 사두개파가 아니라 오히려 바리새파였다는 걸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좀 격려하게 표현하면, 교회 다니면서 착한 척하는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바리새파 안에 진짜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바리새파 안에는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아리마대 요셉도 바리새파였고 니고데모도 바리새파였고 뭐 바리새파 꽤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더 강하게 부딪혔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더 강하게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른 성경을 본다면은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3에서 15장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하는 것과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에 있었던 것들, 할례 문제 논쟁, 할례 논쟁이 있었던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야고보서가 이제, 아, 야고보는 요 시점에 어떤 생각을 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가 어디냐? 뭐 전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를 여기 통으로 보는데 요 부분이 갈라디아냐, 요 부분이 갈라디아냐에 따라서 쓰여진 시점이 좀 다른데, 신학자들은 왜 이거 가지고 논쟁하냐면, 이건 뭐 그냥 모르셔도 되는 문제인데,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쓴 편지냐 아니냐를 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갈라디아 쪽에 쓴 편지다 그럼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행 직후니까 제일 먼저 쓴 거고, 북갈라디아는 언제 나오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이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니까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하러 가거든요. 그때 전도한 거다, 갈라디아를. 그래서 3차 전도여행 때도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디아 땅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히 했다 할 때, 아 그럼 북갈라디아다, 그럼 갈라디아서가 더 늦게 쓴 게 되거든요. 2차, 3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교회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신칭의가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근데 이 행위가 아니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냐,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바울의 해법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신칭의 교리가 다른 교리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큰 교리냐, 아니면은 여러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냐를 논쟁하는 건데, 이쯤 되면 여러분은 이미 못 따라오고 계실 것 같긴 해요. 안 들으셔도 돼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신학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은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다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조상의 특징, 서두와 결미의 인사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울이 화가 났어요. 이 갈라디아서 끝이 이렇게 끝나요. 이유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끝.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막 누가 안부를 전하고 이런 게 없다. 바울이 화가 났다. 어리석도다. 막 이런 말들 계속한다.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서 특징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주제, 뭐,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라는 건데, 주의할 게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지식에 대한 지적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사실이, 자, 보세요. 이게 여기 있죠. 자, 이제 눈앞에 안 보이죠? 여기에 리모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믿으시죠?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믿죠. 그렇죠? 뭐 이것조차도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지적 동의, 이거를 바울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그 문제가 되죠. 야고보는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데 야고보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에 대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특히 이방 교회들 중에. 어떻게 오해를 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을 지적 동의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 그래 나 천국 가지. 와, 나 믿어. 이제 천국 가. 끝. 이게 지적 동의예요. 말하자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 있죠? 그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적 동의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아요. 어떤 거룩한 삶, 선한 삶, 가난이들을 돌보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보는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있었어요. 자,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와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 들어오시고, 대기업이라고 할게요. 기왕 기분이라도 좋게. 함께하는 교회에 뭐 대기업 사장님이 들어오시고 가난한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대기업 사장님한테는 이쪽으로 앉으시죠. 여기 앞자리 있습니다 하고 앉으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거기 앉든지 뭐. 이해되시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희 거기 서 있든지 알아서 앉으라 그러면은 너의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인 여겨도 다. 과거형으로 쓰여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의 실제로 야고보가 보니까. 이게 야고보가 가진 문제의식인 거예요. 바울이 부딪힌 문제와 야고보가 부딪힌 문제가 좀 달라요. 이해되시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문제에 너무 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교회 지금도 비슷하지 않나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막 이렇게 막 유명한 뭐 사람 와봐요. 그냥 두겠습니까? 막 이렇게 막 친절하게 막 안내해드리고 막 이쪽에 앉으세요. 여기 말 똑같아요. 이쪽에 앉으소서. 이쪽에 앉으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고.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좀 약간 뭐 냄새 나면 나가줬으면 좋겠고. 근데 야고보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보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오해하세요. 아니요.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해요. 왜냐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야고보가 이걸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힘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너희 중에 뭐 혁명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뭐 이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가 넌 도대체 뭘 믿냐? 넌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어? 야 그게 뭐야 그게.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귀신이 제일 잘 믿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거라사 광인이 하는 얘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그럼 귀신도 구원 받겠네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는 걸로 그 지식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라면 그 거라사 그 귀신도 구원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그런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다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은 이제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바울이 부딪힌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하고 부딪혔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특히 할례로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막 그렇게 그 믿음 좋은 걸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그걸로 권력화시키고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오직 믿음이다를 강조하는데 바울이 오직 믿음이다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류의 행함조차도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 또 생기니까 야고보는 또 이제 그게 걱정인 거죠. 이해되시죠? 바울하고 야고보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도 이거를 그냥 다 이렇게 무시해버리면 이제 너무 오직 믿음으로만 강조하고 아무런 행함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야고보서는 뭐 지푸라기 서신이다.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야고보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도 성경입니다. 자, 2차 전도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5분만 쉴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하니까 여러분이 거의 빈사 상태에 바울은 전도행을 떠났고 여러분은 빈사 상태로 떠났는데 잠시 5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전도행 잠시 2차 전도행을 리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반성했어요. 쉬는 시간 동안에 너무 흥분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도 되는 부분을 자질구레한 TMI를 너무 많이 남발했다. 시간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2차 전도행은 안디옥에서, 1차 전도행은 구부로 키프로스로 갔는데 키프로스로 안 가고 이쪽으로 넘어가죠. 왜냐면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우는 바람에 바나바가 자기 고향인 구부로로 가고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까지 1차 전도행에 갔던 교회들을 그대로 갑니다. 1차 전도행에 갔던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 가려고 해서 이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에베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아시아 그럼 에베소 생각하시면 돼요. 아가야 그럼 고린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시아 전체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마치 우리가 이제 뭐 수도권 그럼 어디 생각하십니까? 어디라고요? 수도권 했는데 딴 데가 떠오르십니까? 서울 아닌가요? 수도권? 수원도 괜찮습니다. 예, 어쨌든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으로 다니다가 무시아로 가서 무시아 들어와서 배 타고 저 위가 어딜까요? 네아폴리 빌립보 지역 이름으로는 마게도냐. 예, 마케도니아 지방이에요. 마케도니아에서 빌립보 갔다가 빌립보에서 뭐 그 점치는 여종 뭐 귀신들 여종 귀신 쫓아내고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뭐 이렇게 간수가 뭐 어쩌나 하다가 간수 전도한 다음에 빌립보에서 나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로마 시민이야 하면서 나오고 뭐 그런 일들.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집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도행전 17장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사도행전 17장이고
그리고 본문 내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그러니까 1장이 인사와 찬송 부분이니까 2장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17장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항상 회당에서 설교하면 누가 듣습니까? 이방인이 듣죠. 그렇죠? 근데 데살로니가에는 이방인들 중에 부유한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이렇게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유대교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할례는 받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할례는 못 받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회당에 있는데 바울이 가서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되고 구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니네가 배운 이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그게 예수다. 예수를 믿으면 할례하고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헬라인들, 특히 누가 따릅니까? 귀부인. 무슨 말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예요, 진짜. 이 돈 많은, 유대교 회당에 있는 돈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을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시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누구라고요? 조직폭력배 말하는 거예요. 이랬죠. 조폭을 동원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해요. 그 바람에 바울 야반도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망가고 밤에 형제들이 실라와 바울을 베레아로 보냈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 있는 줄도 알고 베레아까지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바울을 추격하는 거예요. 베레아로.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도 도망가가지고 바다까지 가서 바울은 아덴까지 갑니다. 아덴이 어디냐면 아테네. 아테네까지 가요.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놓고 바울만 먼저 아테네로 급히 도피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바울 마음에는 너무 걸리는 거예요. 바울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돌 맞아 죽어도, 바울은 돌 맞아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끌어냈더니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전도하러 가자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바울 스타일이에요. 바울의 가오죠.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바울 이렇게 도망다니는 사람 아닌데 여기서는 이제 제자들이, 형제들이 바울을 자꾸 도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겠습니까? 자기가 전도했는데, 말하자면 선교사예요. 선교사로서 교회를 세웠어요. 이 3주간 회당에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른 집에서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길어야 한두 달 했을 거예요. 아마 한두 달 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그 교회를 그대로 두고 선교사가 박해를 피해 도망갔으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바울이. 이게 혹시 내가 도망간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겠죠, 바울이.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까 아테네에 갔다고 했죠. 우리 형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해 위로해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아테네에 있으면서 디모데한테, 야 디모데야 안되겠어, 나 너무 불안해, 네가 좀 가봐라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혹시라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는지,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이 환난 속에서도 굳건히 할 수 있게 네가 얘기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원래 신앙이라는 건 환난이 있다고 꼭 가르쳐줘. 이 얘기라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도할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야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내가 말했었잖아. 원래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다니까. 야 원래 이렇게 환난이 있는 게 정상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교사인 바울로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환난 속에 무너지지 않는 게 1번 목표예요. 바울이 어쨌든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여기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 참다 못하여가 두 번이나 들어가죠. 그 바울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조급했던 거예요.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 디모데죠,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우리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흩어져 버리면 우리가 거기서 전도한 수고가 헛되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중요한 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돌아왔어요. 갔다가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갖고 왔을까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부피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상황 이해되시죠? 데살로니가에서 조폭들 동원하고 막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현대의 조폭도 무시무시한데 이 고대 사회의 조폭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불량배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교회를 두고 교회에서 이렇게 떠나온 바울의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뭐 전화도 없으니까 그때는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돌아왔는데 해주는 얘기가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 모든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바울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2장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는데 원래 너희에게 그렇게 믿음을 전했다. 야 원래 예수 믿으면 고난과 능욕이 있는 거야. 우리도 그 고난과 능욕을 받았는데 니네도 지금 그 고난과 능욕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났을 텐데 얼굴만 떠났지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나 바울이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실제로는 사탄이 막은 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겠죠. 선생님 거기 가면 큰일 나요. 선생님이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선생님이 가시면 거기 또 막 조폭들 있고 막 난리 나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너무 열받은 거예요. 사탄들이 나를 막고 있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니네다 니네. 니네가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는 요 바울의 기쁨. 요거를 근거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시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너무 쉬워요. 자, 1장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기본 인사만 하죠. 인사는. 누가 있는지가 좀 늘어났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자, 그런 다음에 이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너무 길어요. 엄청 길어요. 야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가 이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을 뿐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자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디죠? 읽으실 때 지도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그리스 전체 이해되시죠? 그리스 전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그리스 전체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겠다. 물론 이건 약간 과장이겠죠. 뭐 어떻게 또 소문이 다 났겠습니까? 그 소문이 다 났으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이 이게 막 들려오는 거죠.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한테 선생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막 조폭들이 공격하는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대요. 이런 얘기 막 들려오는 거예요. 소문이. 이거 바울이 막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핵심 왜 썼는가. 이 편지를 디모데가 이미 갔다 왔잖아요. 그럼 굳이 이렇게 길게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왜 썼는가.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고 싶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 아직 덜 가르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12주 과정 있는데 12주 과정 다 끝나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조폭들이 공격하면서 도망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새신자반을 아직 못 끝냈어. 새신자반을 끝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편지를 써서라도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무엇일까를 잘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 모든 장의 1, 2, 3, 4, 5장의 마지막에 같은 표현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갈까요? 1장 마지막 절, 2장 마지막 절, 3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마다. 여러분 눈에 이렇게 쏙 이게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에 잘 안 나오는 단어거든요. 다른 서신에는 잘 안 나오지만 여기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가 강림. 보이십니까? 1장 마지막, 2장 마지막, 3장 마지막에 강림이 나와요. 강림. 이해되십니까?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 강조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핍박받고 있잖아요. 특히 4장의 핵심이에요. 1, 2, 3장, 4장.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너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려주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죽은 사람들. 이렇게 죽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거든요. 사실 길게 잡아야 두 달이 안 나와요. 이게 바울의 연대를 여러 가지로 막 쫙쫙쫙 짜맞추면은 데살로니가 체류 기간이 길게 잡아야 두 달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이제 두 달 됐는데 순교했어요. 교회 여러분 이게 별 난리가 다 있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근데 그들에 관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있을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 세신자반이 아직 안 끝났는데 이 남은 즉 마지막 과가 뭐였습니까? 재림. 재림이에요. 재림.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고 그때 믿음을 가지고 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지금 죽어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고대 사회의 이 조폭들과의 싸움, 치안이라는 게 지금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여삐는 거예요 자꾸.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뭐밖에 없을까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 5장에서 때와 시에 관해서는 쓸 것이 없음은 쓸 것이 없다는 말은 할 말이 사실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서. 때와 시 언제 다시 오시는데? 아 그건 몰라 사실. 왜냐면 주께서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이미 너희들도 알고 있잖아. 이미 그건 말해줬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재림을 완전 얘기해주지 않은 건 아니고 고급까지는 얘기해줬었는데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잘 살아보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다. 끝.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내용은 쉬운데 그때 있었던 일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문제,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고 있어요. 조폭 때문에. 바울의 해법, 주님의 강림을 기억하라. 이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가 근데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다 이게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이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재림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세요. 이 본문 내 자료가 2장하고 3장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2장 1, 2절 본문 내 자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게 한글은요 여러분 이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시제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한글은 시제를 대충 써도 뜻이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얘네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귀다가 그 깨졌다 할 때 우리말로는 깨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미국 영화 보면 뭐 브로커업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냥 뭐 워즈 My friend, my boyfriend 뭐 이런 식으로 과거형으로만 말해도 어떤 뜻입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의미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 말은 과거형으로 말해도 지금도 그렇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나 되게 좋아했었지. 야 그럼 지금 안 좋아? 아니, 지금도 좋아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외국말이 아니라 얘네 쪽 말은 이 과거형으로 표현하면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렀다라는 말 뭡니까? 왔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냐면요. 영으로나 이 말은 뭐겠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혹은 말로나 이게 이제 음성으로 들었어요 뭐 이런 거죠. 영으로 봤다거나 기도하다 음성으로 들었다거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도,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썼다는 거짓말이 또 있었던 거죠. 그걸로 어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그 92년 다미선교회 기억하십니까?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미 다 왔다. 이미 뭐 예를 들면 날짜가 막 나왔다거나 주의 날이 이미 다 왔다. 이미 그러니까 뭐 당장 막 뭐 며칠 안 남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의 재림을 강조했더니 근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은 그날은 모른다, 때와 시에 관해서는 모른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혹은 뭐 음성으로 혹은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배경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 떠나라. 제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출근하시겠습니까? 내일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오늘 설거지 하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밥을 먹고 설거지 거리가 있어요. 2시간 있다가 주님 재림하세요. 지금 설거지 하실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미선교회 때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무슨 막 직장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고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게으르다고 표현한 게 그거예요. 일도 안 하고 할 일 안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근데 너희가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한 자들이 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가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란 걸 모르세요. 이게 재밌는 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떤 거는 성경에 없는 건데 성경에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 오해받는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유대 전승이에요 그냥. 근데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성경에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게 성경에 설마 성경에 그런 말이 있을까?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슨 얘기하고 싶습니까? 주님 언제 오신다는 거 우리 모르지만 뭐 내일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 사과나무를 심어라. 이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죠. 이해되시죠? 다 자기 손으로 열심히 행하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야지 주님이 언제 오시든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가르침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저희가 했는데요. 일단은 늘 사과를 드리지만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드린다면 저희가 신약을 다 할 것처럼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절반까지밖에 못하고 마무리하는 이 사태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나중에 언젠가는 신약 파노라마 넘버 2를 시즌 2를 하면서 남은 계시록까지의 숙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선생님이 2000년 전에 교회들에게 썼던 그 편지들, 그 상황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들,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